자님들 여기는 제가 그 특히 중학교 때 진짜 많이 왔거든요. 중학교 때 많이 와갖고 특히 토요일 딱 그때 애들이 학교 끝나고 우리 그때 많이 왔었어요. 여기는 은행동에 돈가스집인데 아저씨 돈가스라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경양식 돈가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진짜 여기는 빼먹을 수 없는 장소 중 하나예요. 여기는 은행동의 맥도날드 앞이에요. 들어갈게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왔었는데 지금 되게 설레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왔을 때는 그 돈가스랑 김치볶음밥 세트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아저씨 스페셜 정식은 만 원이거든요. 이때도,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이때도 제일 비싼 편이었어요. 그리고 돈가스만, 왕돈가스만 먹자니 조금 아쉽긴 해서 돈가스랑 김치볶음밥이랑 먹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왕의 귀환 느낌으로 저 먹고 싶었던 거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시키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건 정말 처음 먹어요. 아저씨 스페셜 정식 하나랑, 그리고 왕돈가스 하나랑, 그리고 치즈 오븐 스파게티 세 개 먹을 거예요. 아, 설렌다. 자, 근데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깍두기랑 단무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스프가 나오는데, 스프는 되게 그냥 딱 크림. 구수한 냄새. 아,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집에서 끓여도 이게 맛이 안 나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소금이랑 후추랑 간단하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후추만 그냥 이렇게. 난 후추 좋아하니까. 그냥 보이시죠? 되게 묽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걸쭉하지도 않고 딱 농도 좋은 스프. 진짜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안 왔거든요. 여기는 스프가 조금 구수하다, 누룽지처럼 좀 그런 맛도 나요. 아, 크림 스프 추가하고 싶다. 와, 이게 아저씨 스페셜이구나. 아, 이 아저씨 정식이네요. 저 이거 실물로는 처음 봐요, 진짜. 근데 후르츠 칵테일도 나오고, 보시면은 앞에는 생선가스는 타르타르 소스 있고, 돈가스 있고, 함박스테이크는 반쪼가리가 있네요. 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옆에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이렇게 위에 치즈가 정말 많고요. 이거는 그냥 돈가스가 아니라 왕돈가스라, 아마 보시면은 돈가스가 하나 반 정도의 사이즈로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돈가스랑 김치볶음밥이랑 예전에 많이 먹었다 했잖아요. 또 저 지금 민규랑 같이 왔거든요. 민규는 추억을 살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 그리고 제가 부탁으로 하나 드린 게, 저희 돈가스 소스를 좀 더 부탁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눅눅하게 이렇게 팍 뿌려갖고 먹는 거 좋아하고, 눅눅한 돈가스에다가 또 소스 찍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샐러드로 일단 입가심 하시고 얼른 먹어요. 진짜 오랜만이지. 땡라면 그대로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카로니도 있고, 옥수수, 햄, 요렇게 샐러드도 있고. 먹고 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 소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이거 그대로 같은데요? 그리고 저 여기 함박스테이크도 처음 먹어봐요.
함박 스테이크는 장점 중에 하나가 굳이 칼로 안 썰어도 되죠. 함박 스테이크는 두께는 2cm 정도? 2cm 정도 된 1.8? 2.2 정도? 소스는 돈가스 소스랑 같은 걸 쓰시는 것 같고요. 어, 뜨거. 어, 뜨거. 안에가 그 고기가 두꺼우니까 패티가 속 깊이 아직 열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스파게티 보시면은 고기가 돼지고기 갈린 게 정말 많아요. 버섯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 치즈 굳겠다. 스파게티 진짜. 저 예전에 괜히 막 TV에서 본 거 있었고, 야, 스파게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는, 아, 이렇게 먹고. 돌돌돌돌 말아갖고. 근데 여기가 10년 전부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 맛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 인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많이 올리시지도 않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볶음밥도 맛이 그대로. 아, 전 이건 또 처음 시켜봐요. 맨날 이런 스파게티는 못 먹었거든요. 먹어봤자 이거 치즈 안 먹고 그냥 그때는 제가 치즈에 대한 맛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여보는 치즈 스파게티야, 일반 스파게티 먹어. 일반 스파게티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와, 짱 뜨겁겠다 이거. 와, 혀 된다 이거. 백방. 이거는 진짜 무조건 시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맛은 소스는 똑같은데 이 치즈 때문에 더 그 치즈의 고소한 맛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명동 스파게티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뭐 은행동 돈가스의 쌍두맛 하긴 한데 여기랑 야 여기 갈래 거기 갈래 하면은 전 무조건 여기. 뭐 거기도 맛있고 한데 저는 여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이름도 좀 정감가? 아저씨 좀 갔어요. 제가 미리 부탁드린 이 소스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이따가 찍어 먹으면 돼요. 아, 야, 눈 더 뿔래? 여기 갔다가 놀 때, 중학교 때 노래방 가고 오락실 가고 그리고 딱 집에 가고 가서 저녁 먹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전혀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고 조금 저렴한 맛이긴 한데 되게 맛있어요. 돈가스 마지막 한 조각 류요. 이렇게 긁어먹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양념이랑 이런 것도 그냥 다 섞어갖고. 이 맛은 진짜 드셔본 분들은 알 거야. 자, 왕돈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반 정도의 양이 나와요. 야, 흠뻑 묻혀갖고.
진짜 여기 돈가스면 저 몇 인분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돈가스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아깝잖아요. 이거 한 입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 그치, 그치. 저 해보고 싶지. 아, 저도 그러니까 가끔씩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서 해먹긴 하는데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다 그 비밀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코카콜라. 아이고, 아야, 땡큐. 여기는 코카콜라 주시네요. 요즘 병 구하기 힘든데. 진짜 이 병도 옛날 거다. 진짜 이 병도 옛날 거다, 진짜.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도. 병. 이거 제가 요 돈가스들을 조금 자르는 이유는 비빌라고 이제. 이렇게 남은 돈가스 소스랑 밥이랑 요 샐러드들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비벼먹고 말아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볶아먹는 거 좋아하고 일본인들은 덮어먹는 거 좋아하고 덮밥들 우리나라는 비벼먹거나 아니면 섞어먹는 것들 또 맛이 있어 그게 그럼 마카로니가 씹힐 때 만두피나 수제비 같은 만두피 뚜껑거나 수제비 같은 쫀득쫀득함이 있거든요. 혹시 대전에 오셔서 돈가스 드실 분들은 경양식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저한테는 물론 추억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맛있어요 여기는. 야 이거 방송 끄고 좀만 더 시켜 먹을까? 오랜만에 왔는데? 왠지 나가면 아주 그 맥도날드 콘 300원일 것 같고 아 초코콘 살짝 찍어주고 맞아. 근데 아무튼 저의 아, 진짜 끊기가 싫어서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야, 진짜 더 먹을까?